다음에 만나볼 주인공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? 칭찬 릴레이는 계속됩니다. 지금 칭찬 이렇게 들으셨는데 좀 어떠신가요? 너무 민망합니다. 제가 고유의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본심인데 또 이것을 그 칭찬했다는 말까지 들으면은 제가 또 좀 민망하지요. 여기 지금 전주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? 네, 전주에서 지금 현재 50년 됐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그래서 전 되게 처음부터 네. 건물주라고 하면 왠지 그냥 타고나게 되게 부자인 것 같고. 우리 전주시에서 제일로 낙후된 지역이었어요. 세 방 한 칸에 애들 데리고 초가집에서 10년 살다가 한옥을 또 지었는데 도로를 확장하면서 미관 쪽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양옥으로 친 집을 1층에 빠지면 그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. 여기 젊으신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또 관광객들도 친절하니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힘이 겨워서 지쳐 있습니다. 그 사람들과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는 큰 힘은 안 되지만 이진 전심으로 같이 동조해서 인하를 하게 됐어요. 아유 예뻐라. 저 동네는 고양이끼리도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쯤 되니까 임차인 분들은 또 어떤 분일지. 네. 이용근 어르신 제 건물에서 한복집을 하고 있는 한명희라고 하고요. 일단은 이제 손님이 움직이질 않으시니까 일단 손님이 많이 안 오시고 매출 부분이 많이 힘들고 퍼센테이지로 하면 심할 때는 70%까지 매출도 받고 버티고 있는 거죠. 최근에 그 결혼하셨다고 말씀을 네. 들었거든요.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하기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혹시 언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? 원래 올 초에 하려고 했다가 쭉 미루다가 어르신들이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 시골집에서 저희가 직접 했어요. 힘들 때 서로 만나서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또 코로나가 와서 더 힘들었거든요. 건물 임대료 할인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어요? 솔직히 좀 많이 감사했죠. 이게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그날. 바로 전화가 왔어요.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운동에 참여하게 됐으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차감해 주겠다 했을 때 감사하고 너무 고마웠죠.